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26일 양일간 여름을 기념해서 파충류 포럼, 파충류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위치는 강남역 옆에 있는 부티크 몰 앞 지하 1층에서 행사가 진행되며 극장로 같은 경우는 무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편하게 관람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 머리 맞는 것 같아. 촬영하는 다음 걸 촬영해야 돼. 안 보여. 저도 머리 안 했어? 저쪽이네. 아. 너무 짧았다. 얘 종류가 뭐예요? 타이거 레드 파이터입니다. 타이거 레드 파이터. 이 패턴 때문에 타이거인가? 네. 오.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제 한 15살로 추정이에요. 15이요? 네. 몇 살까지 사는데 얘 한 30살 사나요? 20년에서 그냥 살죠. 20년, 아. 25년. 성별은 수컷인가요? 일단 원래 이 크기면 암컷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수컷 추정이에요. 찔러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얘 찔러보려면 뭐 웬만한 도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직접 밥 주고 똥 치우면서 키우는 거죠. 그죠. 아, 혼자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원래 담당자가 처음엔 한 명이었다가. 네. 애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두 명이 되고 지금은 세 명이에요 담당자. 아, 먹이는 뭐 줘요? 먹이는 이제 주로 생닭이나. 네. 이제 레트 때 한 다섯 마리. 아. 만족이 돼요. 꺼내면 돼요. 오. 아니 졸업생 먹이는 거 아니야? 무슨 탈기가 와가지고 좀 예민해요. 아 그냥 예민한 것 같아요. 사실 레틱이 성체가 되면 워낙에 커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애들 배부른 상태에서 얌전한데 배고플 때가 좀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가 물 때는 피할 만하기는 해요. 크기가 크긴 크다. 레틱이 여기 여러 마리 있는 것 같은데? 한 세 마리 있습니다. 세 마리요? 3m, 4m, 5m. 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직접 관리하면서 네. 케어를 하고. 얘 뭐 더울 때는 밖에 데려나가기도 하나요? 네, 일광욕도 시킵니다. 아, 오늘 비 와가지고. 어, 이거 좀 무섭긴 한데요. 저 근데 여기 막 갇혀가지고. 아, 지나가셔도 돼요. 거짓말. 빠르게 지나가면 되죠. 옛날에 코아티 사육장 들어왔다 지나가서 지나가지고 내가 지나갔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사육사 저 버리고 와가지고. 이제 파충류 다룰 때 꿀팁이 그거잖아. 파충류보다 빠르면 되잖아. 그건 맞지. 네. 먼저 가보세요 그러면. 어, 성격이 좀 있네 그래도 얘가. 아,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저 뱀들이 약간 그거잖아요. 방구석 옆 스타일이라서 집 밖으로 나면 얌전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집 안에서가 문제잖아요. 아, 좀 가까이서 얼굴 좀 볼까 했었는데 무섭다. 살벌하다. 아 괜찮아요. 앞에 좀 있어도. 아 그래요? 네. 그럼 본인이 찍으세요. 아 네. 네. 찍어줄게. 블루가 와가지고 눈이 좀 뿌예요. 이 레틱들은 꺼내면 기본적으로 히싱은 다 하기 때문에. 얘 히싱 소리 근데 그닥 큰 편이 아니라. 네. 나머지 레틱들이 더 커요. 아 작은 애들이요? 히싱 소리가. 네. 학생들마다 다 파트가 다 있는 거죠 여기? 네. 어, 친구는 뭐 담당하세요? 저요? 저는 비어디랑. 비어디 드래곤이요? 밀크 스네이크요. 밀크 스네이크요? 어 친구는 뭐 담당하세요? 저는 일본 원숭이. 일본 원숭이요? 오 약간 좀 그거 같아. 포켓몬 트레이너들 모여가지고. 친구는 뭐 담당해요? 저는 투투 앵무 담당. 투토 앵무? 앵무. 아 투토 앵무요? 작은 하나요. 아 앵무새 담당이요? 오 그래서 가장 자기가 빡세다고 생각하는 친구 누구예요? 본인이요? 그쵸 빡세긴 하겠다. 한, 전부 다 최강세 인물이죠. 근데 원숭이가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미치잖아요 한 번씩. 원숭이 지능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저 왔을 때 고릴라가 뭐 뒤짐지 알고서는 콩쾅거리길래 아 무섭다. 얘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본 것 같은데 다시 데려가셔야죠. 네. 어떻게 데려갈 때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노하우는 일단 빠르게 또 빠르게 가는 것 같고. 머리가 발도. 어. 얘 이름 뭐예요? 빨리. 너 얘 이름 너무 어려워요. 키레키센? 카미나리 고큐 이치노 타카타 데키레키 이센이라는 친구거든요. 네, 이제 선배님들이 네. 이름 지어주셨는데. 아, 이름들이... 네. 아 선배들이 똥을 싸고 갔네. 네. 후배들하고 이게 악습 같은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근데 얘는 얘보다 더 신기한 이름도 있었어요. 뭔데요? 일본어 이름이었는데. 와, 이게 지금 먹이 반응 보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와, 진짜 살 많이 쪘다. 통통하죠. 무슨 타살이 이렇게 커요? 우와! 이야! 와! 그때 그 막 그 뭐지? 그 백옷 같은 거죠? 소화 안 되는 플라스틱 막 노란색 먹고 똥 싼 것 같아요. 우와! 상상했죠? 본 적 있죠? 아, 싫어요. 아, 저도 싫어요 그거. 오, 야 진짜 크다. 얘 밥 매일 주죠? 아니요 매일은 안 돼요. 매일 안 주는데 이렇게 큰 거예요? 네. 뭐 먹이는 거예요? 얘도 가끔씩 귀뚜라미나 뭐 이런 거 주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컸다고요? 네. 아 인생 봤던 타살 중 제일 커요 진짜로다가. 진짜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크기 힘들어. 이거 살찐 게 아니라 체격이 커요 그냥. 오. 제가 진짜 입양하고 싶은 생물이 지금 거의 근 한 5년 동안 처음이에요. 진짜 빈말이에요. 네. 아무튼 간에 얘네께 넘어갈게요. 관심 보이는 거 아니죠? 형, 누가 되지? 밖에 잠깐만 들어가자. 얘네 진짜 안물어. 제가 아까는 저도 들어왔어. 강아지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네. 근데 막 앉아서 얘네 딱 와, 거기서 먹는 거 보여주세요. 망고예요? 네, 그거 귤? 아니, 복숭아? 황도거든요. 황도. 냉 올라와. 냉이. 이름 뭐예요? 얘는 맹이고요. 맹꽁인데요. 맹꽁이요? 네. 아. 올라. 맹이 손. 아이씨. 오. 진짜 되네. 네. 학교 애들은 선배님께 계속 한번 그거 시켜가지고. 아. 네, 손 타겟도 잘 되고요. 내고 맹 맹이. 본인 분은 이제 거저 먹기로다가. 지금 아마 여기 관심 팔려가지고 맹이 벌써 상당히 잘하는데 아마 거의 벌써. 코아키가 긴코 너구리 맞죠? 네, 긴코 너구리 또는 긴코리 너구리라고 불리는데요. 네, 긴코리 너구리. 꼬리가 네, 길어서. 꼬리가 길어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네가 앞발과 뒷발 잘 사용할 수 있어 빠르게 내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 새끼 때 그렇게 귀엽잖아요. 아, 예, 진짜 귀엽죠. 근데 역전의 아이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자라면 약간 좀 얼굴이 길쭉해가지고. 그래서 저 그래도 이쁜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친구는 또 순하고 해도 말도 잘 듣고. 우리가 사람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아쉽게. 얘들이요? 네, 그래서 친화하는데 좀 힘들고. 얘는 오히려 다른 애들은 달려들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호심 때문에 얘들은 오히려 도망가고 하는 애들이라. 어? 나도 갔다. 아, 귀여워.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만져보실래요? 이걸로 한번 극복하셔야죠. 근데 그냥 쓰다듬으면 되나요? 애들은 긁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긁어주는 것도 싫어해서. 아, 그런데 왜 만지래요? 싫어하는 듯습니다. 그래도 만지면 기분이 좋아져요. 완전 와, 힘들겠다. 애교 부릴 거예요. 완전 달라고. 항상 맹이는 계란 먹을 때마다 이렇게 자요. 또 꽁이는 이렇게 했거든요. 귀엽다. 계란 먹을 때 진짜 안 좋아요. 이때는 만지셔도 돼요. 와, 진짜 실용성 없네. 이거 하루 종일 먹고 있는데 입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긁어서 얘는 꽁이는 이런 거 있으면 없어요. 만져야 돼요. 와, 오케이, 여기까지. 하루 종일 먹는데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코가 길어서 구강구조 네. 때문에 이게 먹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런 거 치고는 애들은 계란에 한 장에서 의외로 한 10초 만에 다 먹더라고요. 냉이는 벌써 다 먹었고. 본인은 어릴 때부터 이 희귀동물을 좀 특수동물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 동물이 이렇게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특수동물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동물도 좋아했지만 좋아해서 오늘 보여줘서 고마워요, 수박 학생.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뿌리, 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라쿤입니다. 5살 남자이고요. 애교가 엄청 많은 아이예요. 옳지, 뽀뽀. 옳지. 개인기로는 손. 하이파이브, 뽀뽀, 인사, 보라 등이 있고요. 지금은 방금 자다 일어나서 개인기를 잘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프리? 프리야? 프리 손?
뿌리 뽀뽀. 옳지. 뿌리 하이파이. 옳지. 감사합니다.